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 엄태준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지도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의 피땀 어린 노력과 위기가 닥치면 더욱더 똘똘 뭉치는 우리 국민들의 특별한 저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폭발적인 확산을 막아내고 K-방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간의 국민적인 희생이 있었고 특히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상처와 피해가 컸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과 민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방역과 의료지원만큼이나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 방역이자 민생 백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이천시는 지난 3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1차 민생안전대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총 16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취업 및 실직자를 위한 2000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 대책에 더해서 민생안정의 불씨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2차 이천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차 지원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354억 7천만 원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만 2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을, 4인 가구 60만 원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서 코로나19 장기 피해로 지치신 23만 시민을 위로하고 이것이 골목 소비로 이어져서 지역경제의 활력과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중앙정부 지원과 우리 이천시의 1차 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각 100만 원의 특별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겠습니다. 재원은 이천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께 지원하며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에너지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기초생계비 지원 대상, 저소득 가구 등 우리 시가 이미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일괄 지급하겠습니다. 10월 중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서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고 12월 중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내년 설 명절 전인 1월 말까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비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방역 당국을 믿고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최대한 감염 위험을 낮추고 머지않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